새벽 시간 경북 구미의 실내 동물원에서 큰 불이 나 토끼와 기니피그 등 수십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비닐하우스로 만들어진 동물원이었는데 추위를 막기 위해서 설치한 온풍기 과열이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지붕에서 불꽃이 번쩍이더니 불과 20여 초 만에 건물 전체로 불길이 번집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북 구미의 한 놀이공원에 있는 실내 동물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비닐하우스 동물원 7개 동이 불탔고 새와 토끼 등 동물 48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2년 전부터 아이들이 동물 먹이 주기 체험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토끼들 이제 몇 마리 놨었는데 애기들이 너무 좋아해요. 하우스를 같이 그늘만 위에 쳐놓고 햇빛 달아주고. 구미시 조사 결과 불이 난 실내 동물원은 동물 전시업 등록이나 가설 건축물 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 시설이었습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에는 현재 등록된 사항이 없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무신고 그 가설 건축물은 맞아요. 놀이공원 측은 전시업 등록과 건축물 신고가 누락된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구미시는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실내 동물원에 있던 온풍기에서 과열 등의 이유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